A채널 와서 방송하고 싶어 하듯이 저희 가수도 일본에 가면 무덕관 무대가 커요. 우리나라만 세종문화관 정도 되는데 네. 그런 데 가서 어떻게 거기에 내가 어떻게 초대가 돼가지고 네. 예. 그러니까 음반이 갑자기 뜨니까 CF가 나가니까 뮤직비디오가 돌아가니까 그게 하게 되더라고요. 행운이죠. 그러니까 네. 했는데 한 100명이나 올래나 했더니 15,000명석이 만석이고 예. 사인을 받는데 매니저가 사인을 갖다가 미리 해가지고 나한테 저지문 또 미리 해서 나한테 줬다가 나중에 나날 정도로 줄을 다 섰어요. 야, 대단했네요. 실화입니다, 실화. 네. 그러니까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요즘에 트로트의 대한민국의 트로트의 송가인 씨가 떠가지고 하듯이 그때 당시에 나도 그렇게 떴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이 테크노 트로트라는 게 낯설어 하지 않아요? 네. 그걸 그렇게 막 테크노라는 건 네. 테크노는 아 디스코는 이제 코드가 있고 고고도 다 있는데 이 테크노 자체는 음악이 코드가 없어요. 네. 한 가지 비트다가 둔다 둔다 나가는 게 테크노예요. 그거로다가 난 평소에 이제 그 한국에서 관광 매드 해왔으니까 음악을 들어보니까 음악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해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맨날 테크노인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문제야. 그래서 저는 아, 관광 가이드를 11년 하면서 처음에 이제 노래를 한국어로 하잖아요. 그런 손님들이 이렇게 내가 영매하면 이렇게 좋아하듯이 예. 한국어로 두고 오니까 팁이 나오더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매들이다가 조별로 엮었어요. A 전부 다 이제 그러니까 단점은 단조로 가는 거예요. A, B, C, D, E, F, G까지 나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엮어서 하니까 사람들이 흥이 점점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매들이는 위로 갔다가 떨어지면 안 되고 밑에서 음이 올라가야 돼요. 그것을 제가 이제 개발해가지고 이제 했더니 그게 이제 먹힌 거죠. 그러니까 단순화시켜서 복잡하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쉽게 했죠. 그렇게. 일본에서 3년 그렇게 막 맹활약을 하고 한국에 오자마자 또 완전히 인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걔가 95년서부터 가가지고 네. 아, 99년도까지 일본에서 있으면서 활동을 무지무지 했어요. 그런데 네. 그때 당시에 나오면서 이제 나도 그럼 내 노래를 해야 되겠다. 예, 일본 노래만 할 게 아니라 네. 내 노래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연공계 이제 아 그러면 아 내 노래도 이제 내가 작사를 못 하니까 갑자기 이제 해야 되니까 네. 그럼 하나 해줘라 그래가지고 만들어 노래가 이제 일본에서 넘어오면서 스페이스 환타지 아. 나는 우주의 환타지다 나는 우주의 신이다 이런 뜻을 만들어 낸 거죠. 그거 한번 듣고 아 지금 나오고 있네. 네, 네 지금 노래가 들리거든요. 네. 시대를 앞서간 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네. 아 저거 어디 하와이 가서 찍으셨나 봐요. 네. 어, 정말 네. 화려한데 네. 이게 거의 뭐 전자음악의 시초가 아닐까 싶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 일본 하와이인데 네. 요즘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뜨겁지 하와이는 가보니까요 무지무지게 뜨거워. 제가 80개국을 다니면서 이제 뮤직비디오 찍었는데 네. 엄청나게 뜨거웠어요. 하와이는 봄, 여름, 가을이 없고 네. 그냥 여름이에요. 네. 네. 스페이스 판타지 저걸로 이제 또 막 이제 인기 네. 붐이 있을 네. 때 뭐 행사는 물론이고 CF도 찍고 막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럼요. 스페이스 판타지가 우리나라 나오자마자 네. 이제 방송 섭외가 들어온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인터넷 방송을 했어요. 인터넷 방송. 그때 인터넷 방송에서 네. 또 돈 주니까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고 나니까 인터넷에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아, 네. 스페이스 판타지가 나오면서 네. 그래 일본도 가져온 내가 뭐냐 그래서 그 150억 중에서 최고로다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몽키매직. 아, 네. 그다음에 영맨. 영맨. 네. 그렇게 된 거예요.